이게 9-3 부분이야. 어딨냐? 23쪽. 자, 이거 자 스크립트의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은 보면 돼, 스크립트. 찾았나? 어디지? 자, 시작할게. 잠시 후에 이제 듣고서 문제 풀 건데. 자, 여기. 아, 보니까 reading 읽고 있고, 이거는 카메라 보고 있단 말이고, 이거는 테이블에 앉아 있고, 이거는 책을 덮고 있다. paper, 종이로. 그 다음 B번 볼게. 서 있는데 bookshelf 책꽂이 near 옆에 pointing at 가르치고 있네 여자아이. putting books 책을 테이블에다가 놓고 있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남자 beside 옆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between이 사이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A kind of books 무슨 책을 읽었니 최근에 이런 말이야. 요거는 보여줄게 책을 이런 말이고. 책을 보여줄게. 승현이 어디 하는지 알고 있나? 봐봐. 승현아, 제대로 폈나? 제대로 오케이. 다음에 요거는 뭐지? 사다의 과거지? 샀다 최근에 뭘 좋아한대? 과학? 사이파이라는데 이제 과학 소설 같은 거야. 공상 과학 소설. 필요한 거 적어 놓으면 돼. 자, 어떻게 생각하냐? 뭐라고 생각하냐지? 이 새 책 했더니 얘는 2주 전에 2 weeks ago 읽었다 그랬고. 새 캐릭터가 재밌다 이랬고. 그림책이 더 좋다 이랬어. 자, 어느 게 적당한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얼마나 take 걸리느냐? get to 도착하다지. 어디? 서점. 얘는 서점에 by myself 혼자 이 말이야. 혼자 갔다 이런 말. have been there는 가본 적 있다고 내보니까 가본 적 없다 there 거기에. took seven people 뭘까? 일곱 명이 필요했다. 일곱 명이나 필요했다 이런 뜻이야. 다음 거 가볼. 왜 이거 뭐지? 스펀지밥을 좋아하냐? 캐릭터 등장인물을 좋아한다. 보여주라. 어떻게 get it 얻는지 사는지. tell me about it 말해봐봐. 말해봐 이런 뜻이야. 자, 이렇게 해서 답을 듣고 고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질문 갈게. 자, 봐라 이랬어. 이 사람들 언제 meeting the author가 뭘까? 작가와 만나기가 시작하느냐. 뭐래? 10분이 있다가. 나는 들었대.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3시간 동안 3시간 more than 이상 기다렸다. 와우. Well, Terry Vaughn, famous author? 유명한 작가구나. 그는 뭐다? genius? 천재야. tell me about it. 그렇게 말한다? 말해봐. 뒤에 보니까 I had to pre-order his new book. 뭐래? 새로운 책. 나는 그 새로운 책. 무슨 말일까? 프리오더니까 미리 주문하는 거지?
뭐를? 나는 그의 새로운 책을 미리 주문. 이게 뭐지? Have to의 과거? Had. 응? Had. 이게 무슨 뜻이야? 해야 했다. 해야 했다. 그렇지. 나는 미리 주문해야 됐다. 바보들 속에 바보 아닌 애가 하나가 딱 깨어있네. 그지? 나는 미리 새 책을 주문해야 됐어. 이 말이야. 무슨 말이지? 천재야, 진짜. 이랬더니, 오, 알아. 이러면서, 나도 새 책을 미리 주문해야 됐어. 선주문. 자, 그래서 tell me about은 그거에 대해서 말해봐. 이런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다? 말, 주문. 자, 상상을 한번 발휘해봐. 이게 어떤 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줘. 걔는 정말 천재야. 하고 뭐라고 말하고? 맞아. 그렇지. 여기서 천재가 하나 있네, 그지? 맞아. 진짜 맞아. 이런 말이야, 이거. 요거, 말해봐. 이런 뜻도 되지만은 어떤 뜻도 있다? 앞사람이 말한 거에 대해서? 앞사람이 뭐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거야. 진짜 맞아. 나도 잘 알아. 네가 무슨 말인지 잘 알아. 맞아. 진짜 맞아. 네 말 알아. 이런 말이야. 그래서 나도 주문했어야 됐다. 미리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거 외워두고. Look for는 찾다지. 나도 그거 찾고 있었는데 out of stock? stock이 재고야. 재고에 없는 거니까 무슨 말이야? 다 팔렸더라. out of stock이 뭐냐, 제야? 뜻이? 다 팔렸다. 다 팔렸다, 그렇지. 최고의 판타지 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런 내용이고. 판타지가 판타지였지. 판타지도 몰라. 중화지? 다음에 거 보자. 미안한데, I don't think I can meet the deadline. 자, 미안한데, 난 이렇게 생각 못한다. 이게 뭔지 아나? Meet the deadline? 죽음의 선. 나쁜 선? 죽음의 선인데. 데드 죽다. 라인. 데드라인이야. 숙제도 데드라인이 있고 원고도 데드라인이 있어. 당연하죠. 지금 데드라인. 나쁜 선. 아니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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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면 죽는 거야. 내일까지 숙제 안 해오면 뒤져. 이렇게 말하지. 이게 뭐냐면 마감일. 끝내야 되는 날 마감일이라는 뜻이야. Meet은 만나다 되지만은 지키다, 충족시키다 이 말이야. 그래서 meet the deadline은 뭐겠어? 데드라인을 지키다 이 말이야. 내가 데드라인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이랬더니 already 이미 2주 이상 줬잖아. 근데 넌 너무 많이 changes? 바꾸다. 변경, 변화, 변경을 요구했잖아. 스토리라인, 내 이야기에서. 이 사람 직업은 뭐겠어? A의 작가. 직업은 작가인 거야. 작가. It's on the it's only the first draft. Draft는 글인데 첫 번째 글 초안이란 뜻이야. 그건 초안에서만 그랬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초안 잡을 때만 수정을 요구했지 않냐. 이렇게 빈말했지. More time 나는 뭐가 더 시간이 필요해. It's the first draft next week. 그래서 서로 인정했어? 예. 오케이 하면서 뭐래? 첫 번째 초안을 다음 주에 볼 수 있을까 했더니 뭐래? 한 주 더 필요하다. 좀 더. 한 주 더 있다. 그러니까 한 주 더 준다는 얘기지. Do my best. 그러니까 내가 바로 최선을 다하겠다. Ask for more time. Ask for 요청하다야. 더 시간을 요청할 수도 있어. 이랬어. Then 그렇다면 We'll be behind the schedule. 뒤에 스케줄이 있어. 스케줄? 우리의 일정보다 behind? 뒤처진다. 지금 무슨 말일까? 일정 때문에 안 된다. 그렇지. 우리가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어. 이런 내용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풀면 돼.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 가기 전에 먼저 한번 요거 한번 먼저 때려볼까? 준비. 지금 몇 번까지 해당하는 문제지? 스크립트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듣고서 하는 거니까 이제 스크립트는 그만 봐야 돼. 가려. 간자. 이틀로. 아니 보면 안 되잖아. 준비 갑니다. 비타 가져. 몇 번까지지? 10번까지인가? 10번까지. 오케이. 네. 이따. 스크립트는 치우고. 치웠어요. 저도 치웠어요. Part 1.
Listen and choose the statement that best describes what you see in the picture. 답을 체크하면 돼. 1. A. The girls are reading books. B. The girls are looking at the camera. C. The girls are sitting at the table together. D. The girls are covering their books with paper. 2. A. The girl is standing near the bookshelf. B. The boy is pointing at the girl. C. The children are putting the books on the table. D. The girl is sitting beside the boy. 2. Listen and choose the best response to the question or statement. 3. What kind of books have you read recently? A. Let me show the book. B. I bought that book recently. C. I like science fiction. 4. What do you think about his new book? A. I read his book about 2 weeks ago. B. The new character is very interesting. C. The picture books are nicer. 5.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the bookstore? A. I went to the store by myself. B. I've never been there. C. It took 7 people. 6. Why do you like SpongeBob so much? A. I like the character. B. Show me how to get it. C. Tell me about it. 3. Listen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to each question. Questions number 7 and 8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Look at all these people. When does meeting the author start? In about 10 minutes. I heard some people have been waiting for more than 3 hours. Well, Terry Vaughan is a famous author. Yeah, I think he is a genius. Tell me about it. I had to pre-order his new book. I was looking for that one. It's out of stock. It's the best fantasy book there is. Questions number 9 and 10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I am sorry, but I don't think I can meet the deadline. We already gave you 2 more weeks. But you asked for too many changes in the storyline. It's only the first draft. I need more time. Okay, can we see the first draft next week? That's 1 more week. I will do my best, but I may ask for more time. Then we will be behind schedule. Good enough.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향해서 갑니다. 자, 요 부분 볼게. 채점은 잠시 후에 볼 거고. 찾았지? 여기 이제? 자, welcome to. 자, 글 어떻게 쓸까? 카툰쇼의 수업이래. 많은 young writer들이, 어린 작가들이 왔네. First class. 몇 번째 수업? 첫 번째. Briefly. 간단하게 얘기를 한대. Famous TV cartoon show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왜 인기가 있는지 popular 그 얘기를 한대.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면 첫 번째 수업은 어떻게 진행된다라는 얘기였어. 다음.
나는 확신합니다 했지. 여러분이 스펀지밥을 할 거다. 페이머스 카툰 중에 하나라지? 스펀지밥이 처음에 에어는 방송하다야. 자, 99년에 방송되었을 때 많은 아이들이 팬이었대. Right away 바로. 그래서 hooked on 끌리다 이런 말이야. 낚이다 끌리다. Yellow sponge에 어디에 살아 얘는? 파인애플 바다 밑에 파인애플. 그 Pretty imaginative. 정말 뭐다. 이거 예쁜도 되지만 매우란 뜻도 있어. 매우 상상력이 있다. 그렇지 아니었어. 자, 그 캐릭터들하고 세팅 환경은 unique. 특이하다. 특이한 독특했대. SpongeBob is not the smartest. 가장 영리한 것도 아니고 most perfect. 완벽한 가장 캐릭터. 완벽한 캐릭터도 아니다. Troublemaker. 말썽꾸러기. 말썽꾸러기 장난꾸러기였다. That might be why. 비동사 있고 why 있으면 그래서 뭐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애들이 좋아했다. Struggles. 스트러글? 막 애쓰다, 고생하다 뭐 이런 말이야. Get into trouble. 그리고 말썽을 피우고. 그는 또 친구들도, 재미난 친구들도 많고. 가장 인기 있는 친구 중에 하나가 샌디인데. 샌디 뭐하는 애? 다람쥐. She has to wear oxygen mask. 산소 마스크를 쓰고 underwater,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애완 동물도 하나 있네? 달팽이. 스펀지밥은 작은 달팽이가 있어. 뭐처럼 생겼어? 뭐처럼? 고양이. 고양이처럼 울어대는 달팽이야. 달팽이가 고양이 소리를 내. You should remember, should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좋은 스토리는 항상 뭐가 있다? 자, 작가가 꾸미라면 뭐가? 재미나고 또 가끔씩은 wicked characters? wicked character도 있어야 돼, 뭐? wicked, 사악한. 사악한, 너 얘기다, 그지? 이게 조금 장난스럽고 사악하고 막 이러면서 긴장감과 재미를 같이 줄 수 있는 애. 자, 문제 들어갑니다. 네? 준비. 네? 뒤에 있지 않아요? 뒤에 더 있지 않아요? 뒤에 또 있어? 네, 네 있어요. 아. 헉. 자, 찾았나? 예, 네, 네. 자, 그래서 뒤에. 자, 그 찾았지? 예. 자, 세팅. 환경. 분위기, 공격적. 뭐 설정 이런 거야. 이런 거는 되게 attractive. 공격적. aggressive가 공격적이고 attractive는 매력적이다 이 말이야. Underwater water. 자, 왜 이렇게 수중 세계를 썼을까? Mysterious. 신비한 거지 애들한테 장소로서. 자, 그 다음에 name 기억나나? Underwater city 이름 뭐였어? 그게 뭐죠? That's right. 맞다 보다. Bikini bottom이래. 비키니 바텀. 비키니 바텀은 뭐가 떠오르지? 징징이 집. 징징이 집. 비키니 바텀 하면 뭐가 떠올라? 그 스펀지밥의 그 수영복의 밑부분 이런 뜻인데. 아무튼 비키니 바텀이었대. 매우 상상력이 있는 생각이었다는 거지. 그게 생각이 있어. 뭐야,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바다에 수영장이 있는 거야. They have all buildings. 건물들도 있고 things we see in the river. 진짜 세계에서 보는 것도 있고. Sometimes, somehow. 어쨌든 work는 이때? 일하다. 일하다 되고 작동하다 효과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좀 뭔가 다르게 효과가 있었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 여기선 작동하다로 볼까? 그들은 뭔가 좀 다르게 작동하지. 다시, 얘네들은 건물도 있고 물건들도 있는데 우리가 실제 세계에서 보는 거하고 똑같은 게 있어. 그런데 somehow
좀 뭔가 어쨌든 그것들은 뭐겠어? 건물이나 물건들 이런 게 뭐야? 작동을 하는데, work 작동하는데 다르게 우리가 아는 거다. 자, 예를 들어 차는 보트처럼 작동하고 이런 식으로. 자, 스펀지밥은 또한 popular 인기가 있었다. 성인들한테 there are 있다 이 말이지. hidden jokes 농담도 하는데 숨겨진 좀 이렇게 은밀한 이런 농담도 한대. Only adults would get. 성인들, 어른들만이 얻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농담도 하고. 그런 게 있어? 뭐 존맛탱 뭐 이런 거 했나 보지, 그지? 어. 존맛탱. 그 다음에 가장 성공적인 카툰들은 2레벨. 두 개의 수준, 단계, 수준이 있는데 appealing to 호소한다. 매력을 준다는 거지. 두 개의 audiences 관중, 청중, 관객들에게 바로 누구? 어른들과 어린이와 어른 둘 다. 이게 two level이 되는 거야. Now 이제 또 다른 카툰 쇼를 보자. 톰 앤 제리 봤니 하면서 톰 앤 제리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톰 앤 제리가 뭐예요? 왜 나올까? 자, 오늘의 미션 한 개야. 쉿. 자, 갑자기 지금까지 스펀지밥 얘기하다가 톰 앤 제리가 나왔어.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어떤 얘기가 올까를 스세오가 오늘 가기 전까지 보내야 될 거야. 비슷하니까. 아니 그래도 말하는 자, 문제 들어갑니다. Ready. 미션. Part 4. Listen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to each question. Questions from number 11 to 15 refer to the following lecture. Welcome to the How to Write for TV Cartoon Shows class. I am glad to see so many young writers here today. It is our first class, so we will briefly talk about famous TV cartoon shows and see how and why they are so popular. I'm sure many of you know SpongeBob. Yes, it's one of the famous cartoons from Nickelodeon, an American cable channel. When SpongeBob was first aired in 1999, many children became fans of the show right away. Many became hooked on the yellow sponge that lives in a pineapple under the sea. Pretty imaginative, don't you think? The characters and the setting in the show are very unique. SpongeBob is not the smartest or the most perfect character. He is a troublemaker. That might be why kids love SpongeBob so much. He struggles and gets into trouble just like they do. He also has many interesting friends. One of my favorites is Sandy the Squirrel. She has to wear an oxygen mask to live underwater. I love his pet too. SpongeBob has a small snail that cries like a cat. You should remember that good stories always have interesting and sometimes even wicked characters. The setting is very attractive to children. The underwater world is a mysterious place for children. What was the name of the underwater city? Oh, that's right. Bikini Bottom. I thought it was a very imaginative idea to have swimming pools actually in the sea. They have all the buildings and things that we see in the real world, but somehow they work differently. For example, their cars are like boats. SpongeBob has also become popular with adults. There are some hidden jokes that only adults would get. The most successful cartoons often have two levels, appealing to two audiences, both children and adults. Now let's look at another cartoon show. Have you heard of Tom and Jerry? Yeah. 그래서 채점한 거 펜 다른 걸로 해가지고 채점한 거 사진 올려주고. 많이 맞았다. 조금 많이 맞았어. 버렸는데 한 개 맞아. 아니 절대 안 맞아. 그러지 마. 일단은 나중에 그냥
23 쪽에 오 잠깐만 안 좋은 느낌이야. 오 말 맞았네 나. 괜찮네. 우와. 이제 다 채점했습니다. 한개 틀렸다고? 나 4개 틀렸다고? 3개 틀렸다고? 나 4개 틀렸는데? 자, 세시는 자습실로 이동해가지고 채점한 거 올리고 여기는 이 자리에서 채점해서 올리면 된다. 네. 채점한 거 올려. 네. 이거는 두 장씩 받았지? 네. 이거 두 장씩 받았지? 네. 어, 왼손 들고 두 장씩 받은 사람만 내려. 너 두 장이. 오케이. 이거? 이거 두 개. 그래서 이거 왜 한 개만 있어? 뭐가? 한 장 이거 자체가 두 장. 한 장 더 받고 두 장씩 받고. 한 장 받은 사람 아 저기 하나는 숙제용으로 답 설명 이런 것들이 다 적히게 만들고 또 한 장은 다음에 왔을 적에 시험 보도록 준비용인데. 네, 그러면은 나중에 지금 시험 본 거 매기면 돼요. 어, 시험 본 것들 지금 매겨서 올려도 돼? 아니, 아니다 그 아 내 유니 내 취향 잘 가시고 유니 그런 거 만들어. 나는 시험 다 봤다. 와, 아니 그래도 100점만 만드는데 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아니라 새로 만드는 거. 네.